네, 민주학교 홍상우입니다.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일성으로 과감한 이민개혁 법안을 내놓았는데요. 무려 11만 명의 서류 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길을 열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법안이었습니다.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했지만 실패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중에서 한인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카테고리들을 골라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. 꼭 좋아요와 공유 누르시고요. 또 이 법안이 끝까지 연방상원과 하원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연방상하원을 압박할 필요가 있는데요. 좀 이러한 운동을 민주학교는 100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은 민주학교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래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요. 연락해 주시면 도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민주학교 조 바이든 100일 취임 그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내용의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내용입니다. 11만 명 서류 미비자에게 시민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. 먼저 그 현재 서류 미비자인 분들에게 5년 동안 그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주겠다고 합니다. 그 5년 이후에 세금 납부 여부와 범죄 기록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합니다. 하지만 그 현재 그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죠. 다카나 임시 체류 신분인 TPS 그리고 농촌에 있는 농장 노동자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보고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분들은 3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바로 신청할 수 있겠죠. 오랫동안 민주학교에서는 이 다카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요. 많은 그 청년들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간략한 조건이 있는데요. 모든 그 신청자는 2021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전에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2017년 1월 이후에 그 추방된 사람들은 2017년 1월 이후에 추방돼서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은 그 국토안보부가 면제를 해주겠다. 미국에 그동안 그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해주겠다라고 하고요. 대신 그분들은 2017년 1월 이전에 최소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추방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법률상 그 외국인이라고 했던 그 에일리언이란 표현을 비시민권자인 non-citizen으로 법률상 이름을 이제 바꾸겠다라고 합니다. 이민자들을 좀 통합하겠다. 사회 통합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. 그 예전에 그 스팅 노래 중에 Legal Alien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.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 많이 좀 바뀔 수 있겠네요. 용어를 바뀌면서요. 두 번째 한인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인데요. 새로운 법안은 가족 통합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족 이민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요. 그동안 길었던 그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고 또 비사용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던 이민 그 신분을 거둬들이는 등 적체되어 있던 그 가족 이민 처리 절차를 빨리 신속히 하겠다라고 합니다. 또 성소수자나 고아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여성들 중에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그 영주권 서류 절차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 가족 초청 중에서 그 영주권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신 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미국에 먼저 와서 일단 그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류상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미국에 와서 임시로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요. 이 법률로요. 기존의 그 취업비자 적체된 것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. 또 비사용 취업비자를 빨리 회수하겠다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시간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또 국가별로 정해져 있는 그 취업비자 그 캡을 없애겠다고 하는데요.
이 부분은 아마 그 인도나 중국에 아주 유리한 법안이 되겠네요. 상대적으로 한국 분들은 이런 거에서 혜택을 받았는데요. 캡이 있어서. 근데 캡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는 한국 분들은 조금 그 피해를 보겠지만 그래도 공정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스템 분야, 과학 기술 공학, 그 수학 분야에서 공부한 그 졸업생들에게는 그 미국에서 이민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또 그 일하기 꺼려하는 저임금 분야의 이민도 그 법률을 통해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입니다. 또 재미있는 그 중요한 이슈인데요. 그동안 H1 비자 가족들은 이제 워킹 퍼밋을 받아서 일을 잘 못했잖아요. 노동 허가를 못 받아서요. 그런데 이 디펜던트 가족들도 H1 비자 가족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문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. 아주 희소식이죠. 가정 경제가 나아지는 기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국토안보부는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그 마이크로 이코노미, 그 세부 경제,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영주권 발행 개수를 늘리고 축소하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새로운 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데요.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그 가혹행위를 받거나 부당한 노동을 하신 분들 많잖아요. 주변에서 정말 흔하잖아요. 그분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. 어떻게 하겠냐면 국토안보부와 노동국이 그 노동자와 그 사용자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. 또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 만약 이런 분들이 그 영주권을 핑계로 이제 물리적인 피해라든지 정치적인 피해를 받는다면 그 범죄 피해자 비자죠. 유비자 케이스 같은 걸로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좀 많이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또 그 영주권을 믿기로 그 피고용인에게 가혹행위라든지 지나친 행동을 했던 업무를 많이 줬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을 그 처벌하는 강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고요. 또 계절성 노동자 그리고 농업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분들이 만약에 추방 때문에 그 법원에 가도 그 법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,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의 기초 내용입니다. 또 망명 신청자는 1년 안에 그 자기의 그 신청안을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요. 그런 그 기간도 없애고요. 또 그 유비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비자죠. 그 바와 홀더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인 T비자 이런 그 캡 영주권 한도 수도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. 특히 가령 이제 유비자 범죄 피해자 그 영주권 개수를 만 개에서 뭐 3만 개로 3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이 또 그동안 신청했는데 적체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불안함 속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. 그 밖에 이 초안에는요, 국제 그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남미, 뭐 온두라스라든지 이런 나라의 그 빈곤 문제, 범죄 피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자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방침이고요. 또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마약, 인신매매 범죄를 좀 핀포인트식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번 법안의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. 또 이날 같은 날 두 개의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거든요. 첫 번째는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4년 이상 연장하겠다. 또 하나는 그 또 이슬람 국가 그 여행을 막는 것을 그 다시 돌려놓겠다. 그러니까 시리아, 이라크, 수단, 리비아, 소말리아, 예멘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는 100일 동안이죠. 그러니까 22일부터 100일 동안 모든 추방은 유예하도록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. 저희 민족학교는요, 그 나카셋과 함께 그 워싱턴 DC와 전역에서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100일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제 연방정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
앞서 말했듯이 좀 이런 운동에 도네이션이라든지 적극적인 그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, 민주학교라든지 아래 링크를 찾으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, 꼭 이 법안들이 잘 빨리 신속히 통과돼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 많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꼭 참여해 주세요. 이상입니다.